철근이 빠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부실 논란과 관련해 부산시와 시의회 등이 오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전체 무량판 구조 건물 61곳을 정밀 안전 점검하고 시공사와 감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경남 양산 사송 신도시의 LH 임대 아파트. 8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이곳에 아파트를 떠받치는 무량판 기둥의 철근 30% 가까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까지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 중인 무량판 아파트 6곳을 포함해 모두 61곳의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정밀 안전점검합니다. 부산도시공사도 무량판 구조로 발주해 짓고 있는 아파트 2곳과 준공한 아파트 1곳을 따로 점검했습니다. 구조 시공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안전 품질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철근 배관 설계 도서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실 공사를 한 시공사와 감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지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공사나 감리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더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립니다. 앞으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건축 심의를 강화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계 단계에서 부실을 확인할 수 있게 부산시 건축지원센터를 과단위로 승격하고 인원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을 정해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